거 같지? Patrick! Patrick! Elle bouge pas! La tête elle est en bas, il y a la merde qui gagne! Je pense 5-6 mètres. Et après, elle s'est recouchée et elle a fait presque 180 degrés la tête, donc il a contourné. Mais je pense qu'il était ouais, à une dizaine de mètres. Et elle n'a pas tourné en fait. Elle n'a pas fait la reclant. Tiens ouais. Ah non, elle était sur la balette, je pense qu'elle était à 20 mètres. Allez, il faudrait une telle sorte de fond parce qu'elle pense qu'elle a du mal à dépasser 5 mètres. T'as vu quand elle est remontée, elle a tapé de la tête, pectoral. 우리랑 같이 있는데 발치는 거는 처음이라. 근데 굉장히 수중이 너무 안 나오네. 딱 그 타이밍에 구름까지 떼가지고 갑자기 어두워졌죠? 네, 구름 껴가지고 눈에는 보이는데 카메라로 찍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안 나온단 말이죠. 그게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, 사실. 저희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정말 다큐멘터리로 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와 있는 건데 저희가 보는 그 숨 막히는 그 광경을 찍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참 힘들다, 정말 고래 촬영. 언니 만났어요? 아니 요번에 배트 있게 얘가 나오자는데 너무 기쁘다서 우리는 시야도 안 좋고 아 진짜? 오케이 하나도 안 보인다 체인지 야 고래가 안 나와 네가 좀 불러봐 안 더워? 더워! 외로워 있어! 자리가 없어! 일로 와. 옮겨. 촉감해졌어, 진짜. 성열 까매짐. 그것도 기록해요? 자, 성열 씨, 오늘 입수 후에 촉감이 네. 어떠십니까? 촉감이요? 아주 큰 고래가 자고 있다고 들었는데. 아니. 보여요 저한테는. 근데 카메라에는 안 보여요.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. 네네. 분명히 저 아래 자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네. 카메라에는 안 담아지고. 오늘 하루 종일 네, 고래가 없었잖아요. 네. 그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끝인가요? 예. 아 정말 짧네요. 네네 네, 짧습니다. 네. 짧고 이 배에 일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 이 배 편하네요. 네네. 편하시고 하고 일단 고래 나타나면은 이제 영상팀으로 네네 알겠습니다.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찍겠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친절하시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친절하시네. 저기 있네. 어디? 꼬리. 저기 있네. 어디? 꼬리. 저기 있네. 어디? 꼬리.